이시무라오의 경락고구역 챕터 3로 이동합니다. 엔지니어링 구역. 저기 같은데? 저기 구멍 뚫려 있잖아. 저기 맞겠지? 어, 맞아, 맞아, 맞아. 갑시다. 사펑이 재밌었던 게, 안 될 거라는 걸 알면서 그런 어떤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게, 스포는 안 할게요. 보실 분들 위해서. 비교적 최신작이라서. 안 될 거라는 걸 알면서 정말 그 자신을 희생해서 그 주인공의 그 헌신이 너무 마음 아팠어. 재밌었어요. 사이버펑크 엣지러너는 명작입니다. 네. 내려갈까요? 자, 엔지니어링고요. 어, 근데 좀 약간 지금 좀 산소 모자랄 것 같은데? 어씨. 어? 어디로 가는 거야? 씨발, 아! 20초? 대반데? 어. 15초? 와, 위험했다. 오히려 좋아. 랄프야, 형 집에 커피 좀 시켜줘라. 전화 좀 할게, 잠깐만. 어, 아메리카노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약간 연한 걸로 한 잔. 약간 연한 걸로 한 잔. 그리고 센 걸로 한 잔. 센 걸로 한 잔. 어, 그러니까 기본 빵 하나. 하나는 연하게. 하나는 진하게. 세 개 시켜야 될 거야. 어, 세 개 시켜야 될 거야. 어, 맞아, 맞아. 세 개 시켜, 세 개. 자. Everyone down here is on their last nerve. We thought the rioting was the worst of it. Until those things came through the vents. Oh, 이거 뭐죠? Fuck, those were my lunch buddies. Liz's friends. Old boyfriends. And out of nowhere, the engines are screwed. Primary flavoring for hemorrhaging fuel. Fuck if I know why. I'm taking Danvers to the fuel depot to fix it. 일단 반도체 팔게요. Devil out. 아, 그리고 뭔 300발이나 줘? 이유가 있을라나? 미친 척하고 50발 더 팔게요. 그리고 상점에서 저는 이거 하나 살게요. 플라즈마 커터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 추결기 이거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쵸? 이거 권총에다가 뭔가 달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결기라는 거를. 예. 네. 근데 또 문제가, 이게 나중에 내가 게임 플레이 하다 보면 이게 나올 수도 있잖아. 노드 하나 산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게요. 못 참아. 이 씨발 못 참아. 거기다 지금 극한의 이득충이기 때문에 노드 하나 더 삽니다. 왜냐? 저 미친놈이거든요. 예. 네. 자, 이제 업그레이드만 하나 하면 이제 뒤지거든요. 이제 개작살 할 겁니다. 무진장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거죠. 네. 아, 그럼요. 패드로 해야죠. 진짜 비디오 게임은 패드로 해야 진짜입니다.
자, 저장했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이 상태가 뭔가 망하는 상태는 아니겠지. 네, 뒤질한 법은 없으니까. 자, 이제 가봅시다. 재현 콘솔로 해서. 4 trillion ton payload. Without the engines, it's dragging us down to the planet. Can you handle it alone? Sure. Fix the centrifuge, get the fuel running, then do a full restart. But you'll need to stabilize your orbit from there. Standing by. Fast as you can, Isaac. 아, 감사합니다. 퀘스트 주셔서. 아, 안 죽으신 게 다행이지. 동료라는 게 있는 게 어디예요, 진짜. 자, 일단 목표가 이번 목표는 조금 빡세 보입니다. 예, 하나하나씩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일단 남쪽부터 가시죠. 남쪽부터, 예, 남쪽부터 해결을 합시다. 잠깐만, 그 전에 총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곳이 가까운 곳에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지니어링 구역에서는 아직 그런 걸 못 찾았어요. 없어요. 상점 말고는. 하다 보면 나오겠죠, 뭐. 아마 가까운 곳에 배치해 놓지 않았을까. 제작대를. 어? 홀리 쉣. 새로운 무기 발견. 여러분, 리퍼를 드디어 주었습니다. 존나 투박하게 생겼죠? 이게 뭐냐? 보시면 압니다.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자, 무기 리퍼를 단축키에다가 놓도록 할게요. 리퍼. 자, 리퍼를 오른쪽에. 자, 요겁니다. 리퍼. 예. 기가 막힌 겁니다. 시원시원한 곡입니다. 보안 레벨 2로 올라가나요? 아니구나. 자, 이런 거 끄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시무라 호에 있었던 일을 굳이 가슴 아프게 듣고 싶지 않아. 사실은 귀찮아서고요.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뭐 이거 물 틀어주는 거 보여주려고 나온 거야? 아니잖아. 아, 방금 그 오디오북에 있었던 그 내용을 이렇게 이 샤워하는 곳에서 틀어놓으면서 한번 상상해보라. 알고 싶지 않습니다. 네, 바로 나갈게요. 템 안 주면은 알고 싶지 않아요. 네, 템이나 주세요. 여기 좀 궁금한데 여기 가봅시다. 여기 뭐 하는 곳인지. 뭔가, 역시 제 예상이 맞았죠. 이거, 자, 리퍼 싹. 이야, 시원하게 갈아버리죠. 이 새끼 그냥. 해갖고, 자, 아, 좋다. 시원하잖아. 전기톱이에요, 전기톱. 자, 작업대로. 자, 작업대로 작업을 해봅시다. 파워노드 두 개나 있습니다. 전 부자예요. 플라스마 커터를 좀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데미지 이제 3이나 올렸고요. 총알에 이거 초기화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노드 두 개 남았는데 이건 뭐지? 추결기, 아까 추결기 기능. 아, 추결기 괜히 산 게 아니겠죠? 초기화합니다. 아, 뭐야? 초기화. 아이 씨발. 5,000원으로 모든 파워 노드를 인벤토리에 반환한다고? 아, 에바지 씨발. 아이 씨발 장난하나. 아, 근데 이거 업그레이드 해버렸는데 어떡하냐?
아, 추결기 아니면은 탄창 렉으로 간다. 아, 이거 씨. 추결기 탈라면은 아, 이 노드 개 많이 필요하네. 가만 있어. 여러분들 지금 내가 아, 존나 에바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탄창 렉 한번 간 다음에 노드 4개 모아 가지고 씨발 이렇게 가야 돼. 아, 족같네. 아니 씨발 추결기 왜 산 거야? 11,000원 주고 이 씨발. 아. 아, 그러니까 이게 트리가 세 개 있나 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기 밑에 거, 네, 밑에 쪽에 하나 있겠죠. 네. 여기 지금 밑에 쪽이 안 열려 있잖아. 마우스 커서가 안 나와서 지금 안 보여 못 보여드리는데 그럴 것 같아. 아니 니마 반환 하는데 5,000원 든대니까 5,000원 씨발 5,000원 어떻게 해? 아, 지금 탄 지금까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야. 소리 잠깐 꺼볼게요. 여기서 위로 두 개를 줘. 그럼 어쨌건 지금 탄창렉은 못 써. 근데 여기 두 개를 준 다음에 나중에 노드 두 개 모아가지고 빠르게 추결기로 가든지. 예. 아니면 지금 탄창렉을 개방시키고 개방시키고 나중에 네 개를 투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전체 초기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000원 든다니까. 5,000원 전체 초기화하면 5,000원 들어. 예. 5,000원 든다고 씨발. 말귀를 못 알아듣노. 탄창렉 개방하고 그냥 편하게 추결기 개방하라고? 그러면 내가 11,000원 쓴 게 말짱 도루묵인데? 그지? 탄창렉 개방하는 게 일단은 당장 뭐라도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총기가 야무지게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을. 자, 그럼 장정 시간으로 갈까? 아니면은 총알 양으로 갈까요? 총알 양으로 갑시다. 네, 장전 시간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드디어 탄창렉이 개방이 됐습니다. 탄창렉 과연 어떤 얼마나 올라가는지. 자, 이로써 일단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들 다 업그레이드 했고요. 자, 바꿔봅시다. 우와, 19발? 어? 괜찮은데? 19발 괜찮지 않나요? 19발이면? 굳이 재장전에다가 안 올린 게 오히려 이득이었다. 예, 네, 그죠? 나쁘지 않았다. 갑시다. 추결기는 뭐 11,000원 미리 투자해 놓은 거니까. 어? 여자친구네요? 아, 얘가 뭔지 이제 발견한 거야. 어? 데이비드. 사후 경직, 사후 경련. 환상일라나? 환상 아니겠죠. 이 네크로모프로 변하는 과정을 치료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네요, 여자친구와. 약간 그런 거네. 나는 전설이다처럼, 윌 스미스처럼 계속 보고 이제 계속 이제 연구를 하는 거지. 짬비 한 마리 데려다 놓고. 아니 근데 마스크 같은 것도 안 쓰고 하냐? 존나 미개하다. 아니 공기증후로 감염이 되는 건지 뭔지 모르잖아.
자, 목표 완료됐어요. 아까 그 위, 그 부분, 네. 자, 아, 아니구나. 다른 곳에 있구나. 지금 니콜의, 요 미션. 네. 니콜은 나의 전부다. 함선 어딘가에서 길을 잃은 니콜을 찾아라. 그리고 이 지옥에서 함께 탈출해야 한다. 본인의 어떤 생사 여부는 어쨌건 뭐 여자친구와 함께 한다. 여자친구랑 함께 가느냐 아니면은 여자친구가 죽으면 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표현이 돼 있는데, 아이자 클라크가 니콜을 엄청 사랑했나 봐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아까 존나 아줌마가 생겼던데 니콜. 아니 원작에선 개 이뻤거든? 근데 이렇게 리메이크 되면서 개줌마가 됐냐. 아이자 클라크는 완전 회춘했는데 원작에서는 되게 찐따가 생겼거든요. 아이자 클라크. 오, 이 새끼 날라가네. 새끼 어디 갔노? 플라즈마 에너지 탄 아주 좋아요. 이제 보안 레벨 2가 돼야 갈 수 있는 곳이고요. 기억해 놓겠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보안 레벨 2로 열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서 이제 강박적으로 안 찾아다닐게요. 왜냐? 나는 이미 지금 무쌍을 찍을 수 있는 정도의 파워를 지녔기 때문에. 아, 씨발. 다리 좀. 아, 씨발. 짜증나. 개새끼. 에이씨. Warning. Fuel reserves depleted. Main engines offline. 땡겨볼게요. 진짜 투박하다. 약간 7, 80년대 뭔가 수트 디자인이 있지. 오, 뭐야. 오, 씨발. 모아놓고, 싸서 터뜨리고, 한 다음 모아서 대갈박 쏴버리고, 그리고, 이거 뭐야. 하고 밟고 터뜨리고 깔끔했어. 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 새끼야. 야 이 개새끼. 또 있어? 아니지? 얼떨결에 내 뒤에 있는 놈까지 같이 죽였나봐. 내 뒤에도 적이 있었구만. 실로 대단한 놈들이군. 뭔가. 폭발력의 면역력이 큰가봐요, 이 수트가. 다행이네. 내 뒤에 있는 놈까지 터져 뒤졌는데 나는 별로 안 다쳤어. 아, 보안 레벨. 아, 여기 키카드가 필요하네. 이 안에 뭔가 존나 먹을 게 많아 보이는데. 아, 이거 미션 하는 도중에 가야 되는 그런 곳인가봐요. 이따가 키카드 찾아오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미션하러 갑시다. 키카드 찾아와서 여기서 이따 열고 뭔가 하겠죠? 갑시다. 이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네크로모프가 이제 좀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렸어. 귀찮고 아주 그 가짠타? 키카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고요. 뭔가 내가 방금 주먹으로 쳐버려가지고 먹을 게 날아간 것 같은데? 아, 뭔가 맛있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 떨어졌어. 아니구나. 아직
얘는 또 어디에서 혼자 있었던 거야? 바리케이드 쌓아놓고 컴퓨터 코어 안에 숨어 있었다고. Isaac, I tracked down your rig. You're an engineer, right? I'll get myself admin privileges. Maybe I can help. 얘네들은 그래 주인공이 어쩔 수 없는 거지. 주인공이지 뭐 그런 거지 뭐. 관제만 안 해, 그지? 이러니까 정신병이 걸리는 거야. 같이 도와준 놈도 없고 같이 하면 편할 텐데. 그러면 이제 코어 게임으로 만들었어야겠지. 그래서 데드 스페이스 3가 코어 게임으로 나왔거든요. 존망했어요. 데드 스페이스 1, 2, 3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평을 들었던 게임이 바로 그 작품이 바로 데드 스페이스 3였습니다. 아까 여기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건너가서였나 보네? 그죠? 어 맞네. 건너가서 건물 같은 거? 네, 맞네, 맞네, 맞네. 갑시다. 엔진에 연료를 공급해야 되는데? 뭐야? 아, 여기 길이 있었구나. 아,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좀 길치가 됐네요. 헷갈렸어. 키카드 써서 갈게요. 미안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방송 지금 12시간 가까이, 지금 11시간 됐죠? 방송한 지. 와, 노드. 정말 좋다, 노드. 아, 노드 얻어주고요. 자, 남쪽 연료를 충전, 이제 넣어주고. 나가면 분명히 또 애들이 많겠죠? 대장전 오나요? 없나요? 갈게요. 자 남쪽 그 뭐 왔어? 없어? 뭐야? 뭔데? 왔어? 가봐. 자. 오. 잡아서 아래로 당겼어요. 네. 연료 공급. 이거 뭔가 스테이시스로 조절해줘야 되나? 아니면 자동으로 되는 건가? 예, 북쪽에 이제 아 나 귀찮아. 미안한데 나 진짜 너 너무 귀찮거든. 죽일 놈들만 잡을게. 아 진짜 너무 귀찮다. 미안하다. 상대를 해주고 싶은데 너무 귀찮지 않니? 왔어? 친절히 와줬어? 에이 그럼 상대해줄게. 가라. 가. 남쪽은 뭐 된 것 같고 이제 북쪽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남쪽 연결해줬고요. 북쪽 연결합시다. 죽음의 우주가 굉장히 철학적이라고. 죽음의 우주가 뭐예요? 넷플릭스 뭐 그런 건가? 제가 웬만한 그런 그 코스믹 호러 장르들은 제가 좀 섭렵을 했거든요. 특히 SF. 총알 없어요 지금. 아씨.
뭔가 이거를 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폭발물을 준 데는 이유가 있다. 여기다 모아놓죠. 자, 북쪽 했습니다. 아니 죽음 우주가 한글로 저기 데드스페이스를 한글로 풀이한 거잖아. 입생로랑님 이상한 소리 하네. 생각보다 죽음의 우주가 저기 한글이잖아. 저 데드스페이스를 한글화 시켰었대. 그거잖아. 자, 원심기를 활성화할게요. 아 근데 이거 자꾸 왔다. 아유 아이고. 자, 이거라도 먹고. 자, 뒤에 놈. 아 순간 당황했어. 아이씨. 갈아줄게. 시골로만. 아이씨. 순간 당황했어. 갑시다. 한번 할게요. 지금 현재까지 제일 짜증나는 게 가오리야. 맷집도 개세고 때리기도 좀 짜증나는 스타일이네. 맛있는 거 주는 곳은 없죠? 좀 맛있는 거 좀 먹고 싶은데. 일단 미션만 합시다. 당장은 아니 근데 이게 지금 14시간 플레이짜리가 맞다고? 챕터 몇 가지 있어요? 8가지 있으려나? 저 게임 UI를 좀 지우고 게임 UI를 많이 없애고 캐릭터 몸에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는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죠. UI가 없으면 없을수록 뭔가 게임에 더 몰입되기 때문에 화면도 넓어지는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작업대는 지금 당장 볼 필요가 없죠. 뭔가 여기서 지금 막 이런 회복템이나 이런 것들 퍼주는 거 보니까 존나 빡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예, 뭔가 있을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총알 상태도 좀 확인을 하고요. 갓성은 아이고 저 타비제이 언급하지 마. 왜 자꾸 타비제이 남의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뭐 강간을 하고 뭐 미성년자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저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그 게임 방송하고 있을 때 자꾸 이렇게 그런 좀 예. 그런 얘기를 좀 하지 마세요. 나중에 살펴볼게요.
몰라. 아무 미성년자랑 뭔 짓을 했든지 말든지 내 할 거야. 그리고 이거 유튜브 훈련상에 올릴 거라서, 예, 그런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아, 내가 안 읽었어야 되나. 미안합니다. 나도 자동 반사적으로 읽어버렸어. 오디오 강박증 같은 게 있어서. 여기서 뭔가 나오진 않겠지? 아, 뭔가 나오네. 맞네. 여기 뭔가 딱 나오잖아. 개새끼. 여기서 이제 밟고 와 진짜 안 죽네. 밟고 몇 번을 밟아야 되는 거야? 아, 또 나오나요? 또 너야? 줄기 얘네 되게 단순한 애들이네. 줄기 두 개만 작살내면 끝나는 애들이었잖아. 괜히 쫄았네. 이거는 발 두 대 맞고 귀 충전시켜주고 오랜만에 총 바꿔서 원래 총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투자한 노드가 몇 갠데 플라즈마 커터 써야지. 오염 제거 시퀀스 가시죠. 설계도 먹었습니다. 나이수 리퍼날 상남자기 때문에 왼쪽부터 가봅니다. 아 역시 뭔가 주는구만. 노드 주나요? 역시 게임을 많이 해봐야 이 감이 있어요. 제작자가 저기를 왜 만들어놨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거 펼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아요. 새로 하나 없애고 아 총알 없애니까 짜증나네. 아, 몇 대 처맞은 거야? 아 플라즈마 탄약 없으니까 이렇게 짜증나네. 아까 뒤지게 파라지 꼈는데 뭔가 업보 쳐봤네. 네. 제작자의 의도를 살펴보면은 반대로 가줄 필요가 있어요. 노드를 얻을 수 있잖아요. 이 노드가 얼마나 큽니까? 먹어줍니다. 저장 한번 갈길게요. 자, 저장합시다. 근데 뭐 지금까지는 버틸만해요. 랄프가 또 저 커피도 시켰기 때문에 내가 그 저기. 커피 오면 나한테 전화 좀 해줘라. 저 음소 안 시켜놓고 있을게. 어딘가 있습니다 지금. 뭐야 저 병신은.
저런 저 병신 새끼를 봤나? 라이 새끼야. 오나? 어떻게 올 거야? 너 어떻게 올 건데 나한테? 그렇게 올 거야? 여기다 이렇게 딱 쏴줄게. 죽어. 저런 병신을 봤나? 그리고 너한테서 나온 전리품은 내가 이렇게 챙겨줄게. 더 없죠? 너무 간단한 퍼즐이죠. 거부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를 하면서 쏴주고, 아 이거 아니었던 것 같아. 아닌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닌가? 스테이시스 충전소가 근처에 있으면 이거 맞는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 스테이시스 충전소가 없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닐 거야. 있네, 스테이시스 충전소. 그죠? 다시 해볼까요? 원심기를 뭔가 돌려야 되는 것 같은데. 되잖아. 되잖아. 되네. 됐어, 됐어, 됐어. 좀 조처 먹을 거 있나 볼게요. 조처 먹을 거 있나. 정말 맛있겠다. 이것도 일단 먹어주고요. 또 하나 깼으니까 또 한 마리 나오겠죠? 예. 네. 고놈을 요걸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어딘가 있을 거야, 지금. 나를 잡기 위해서. 밑에 있니? 아 거기 있었구나. 가라. 가고. 뭐야? 안 죽었어? 이 새끼 끈질기네. 야 이 새끼 이거 끈질긴 새끼네 이거. 자 하고. 어우 쟤 또 맛있는 게 있네. 땡겨와서 박살 내고. 어 어지러워. 먹고 다시 가서 붙여볼게요. 잡아서 끌어서. 아 존나 어지럽다. 자 다 붙이지 말고 여기다 그냥 매기는 게 맞나? 아 될 것 같은데? 어 좋았어. 잘 붙었어요 아주. 한 군데 더 있을까요? 두 군데 일단 뭐 붙인 것 같은데 하나 더 있나 봐요. 한 군데가 더 있나 봐. 아닌가? 한 군데가 더 있는 게 아니라요. 보니까 이걸 가동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서 시키느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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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헷갈려서 그만. 일단 쓰죠 여기. 아우 어지러워. 자 가동시켜 볼게요 여기서. 자 돌아갑니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탈출해야 되나?
force imbalance with tectonic load.나가면 되나? 야. Looks like the centrifuge is back online. All that's left is restarting the engines. 오, 이거 잘 피해야겠다. 잠시만, 한 바퀴 더. 내 목적지가 어디야? 아, 그쪽이야. 오케이. 간다. 자, 바로 띄워주기. 자, 욕심낼 필요 없어요. 굳이 하나 더 갈 필요 없습니다. 괜히 시간만 낭비할 뿐이겠죠? 아이 씨발 진짜. 아이 개새끼가 그 거기를 막냐? 아이 씨발 존나 성나가네. 아 이거 예상 못했다. 아니 저기 막는 건 진짜 좀 뭔가 존나 불합리하네. 방금 건 아니잖아. 아, 저 새끼 어떻게 치워내지? 일단 뛰고. 생각보다 빠르네. 근데 이거를 굳이 뒤져. 고맙다. 아이 또 이렇게 시체 배달까지. 잠깐만 나 시간 없잖아. 산소. 야, 씨발 새끼야. 아, 존나 성나가네. 개새끼가. 너는 여기 뒤져라. 너는 이거에 뒤져야 되겠어. 아니, 아니. 오지 마. 자, 좀 야, 오지 말라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죽으라고 씨발 새끼야. 아, 씨 마음에 안 든다. 씹새끼. 죽어. 한번 죽었지만 더 죽어. 내가 봐도 여기다가 스테이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으악! 아 아프다. 아파. 다시 갑시다. 아 배달 됐네요. 9시 4분에 배달 됐는데 한 10분 뒤에 여러분들 말씀 좀 해주세요. 커피 받으러 나가라. 오. Ready when you are. 스릴이 썼다. 이거 안 될라나? 스테이지스가 안 될라나 이게? 써 볼게. 안 돼, 안 돼. 안 먹혀, 안 먹혀. 죽었니? 죽었구나. 언제 죽었니? 여기 죽었구나. 씨발 귀찮다 진짜. 개새끼야. 아 이 새끼 대가리에 딱 쑤셔줘야지. 자 지나가시면 바로 갈게요. 근데 이거 도는 것조차도 스테이시스를 해버리면 재미가 없겠다. 여기서 올라가는 거 맞나요? 괜히 동선 낭비하는 게 아닌가. 맞긴 한데요. 저는 제작자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가지 않습니다. 이 다음까지 무조건 갑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오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시죠? 저희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 템이 있겠죠? 어? 아무것도 없으면 실망인데? 그래도 돌아볼까요? 뭔가도 없을 것 같은데? 어, 에바. 에바야!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니야. 아, 씨발. 제작자의 의도고 지랄이고 이건 아니었네. 확인. 괜찮아요. 아니, 끝에 가면은 뭔가 템 같은 거 조금 숨겨놔줄 줄 알았지. 그래, 여기까지 우리가 탐험하려고 하는 뭔가 모험심이 있는 게이머로구나. 좋아, 너에게 노드 하나 더 줄게. 이렇게 줄 줄 알았죠. 안 주잖아. 야박하네. 그러니까 여기 노드 하나 있어야지. 선 넘네. 아,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드 하나 있어야지. 저장합시다. 아, 저한테는 이스테이그보다 노드가 더 중요해요. 총기 업그레이드를 만땅. 어, 뭐야? 어, 좀 많이 선 넘는데? 이거 뭔 짓거리야? 뭐 한 거야 지금? 어. 오오오! 오오, 보스인가 보다. 오우 쉣. 자, 이거는 바이오하자드의 그 시스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씨. 아, 총 좀 아낄걸.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예, 요거 한번 써봅시다. 아, 리메이크작이, 죄송하지만 리메이크작이 좀 더 호러틱하고 좀 더 어둡습니다. 니마, 좀 더 어두워요 원래. 리메이크작이 좀 더, 그러니까 원작은 좀 누리끼리하고 어둡고 좀 덜 어둡고, 네, 리메이크가 좀 더 어둡고 누리끼리한 색감이 좀 더 사라진 듯한 느낌이고 반대입니다. 그라인더로 갈아버려. 갈아버려. 자, 어쨌건 또 하나 또 거쳤으니까 다시 돌아가야겠죠. 뭐 있나요? 어, 뭐 또 나오나 보네. 아이, 귀여워라. 갈아줄게. 에이, 또 이렇게 또 위아래로 또 이렇게 또, 에? 해줄게. 에? 어, 안 돼. 뭐야? 뭔데? 아, 이 뒤에서 나오는 거 선 넘는 거지. 아, 이거는 예상 못했다. 뒤에 나올 구멍이 있었나? 항상 내가 지나갈 때마다 그 네크로모프 나오는 그 구멍을 제가 항상 확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에반데 일단 확인. 피 채우고요. 아, 커피 먹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려줘서 감사드리고 일단 얘네들 잡고 할게요. 뭘로 잡을지 좀 생각 좀 해보고. 어, 그라인더로 확실하게 갈아버릴게요.
그리고 여기 터지는 게 여기 아 여기 이 구멍으로 나왔구나 개새끼 아 씨발 이거 아주 중요 아주 좋죠 이거 와라 오면은 둘 중에 어디서든지 싸줄게 너부터 바로 싸줄게 하고 그라인더로 이쁘게 갈아줘야지 싸버려 아, 오래 버틴다 얘 어 이거 탄 다 썼어요? 더 있나? 어 8발 더 있네 자 여기로 가기 전에 어 여기 안 열렸던 데 같은데 뭐가 있나요? 아 좀 주나? 좋은 거 좀 주나? 아 좋습니다 뭐야 위에 뭐 떨어져? 뭔데? 뭐야 왜 이래? 왜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 터질 거면 터지든가 뭐야 씨발 시끄럽게 뭐야 왜 터져 여기들이 이제 네크로모프 나오는 그 구멍들이거든요 여기 왜 이렇게 해놨을까 커피 가지고 올게요 커피를 좀 가지고 오고 아 잠깐 또 이렇게 또 휴식을 갖고 계속 할게요 네. 커피 가지러 오기 전에 네, 자. 좀 이렇게 앞으로 어우 오줌도 마렵다 오줌도 좀 싸고 커피도 좀 가지고 올게요 금방 갔다 올게요
across in the back. Yeah, 지가 왔어요. 예, 아니 몸무게 재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방송에서 봤을 때 존나 뚱뚱해 보이고 실제로 보면 막 그렇게 한번 샷추가. 하나는 샷추가. 근데 지금 센 거를 먹는 거보다는 지금 일단 연한 거 하나 때리고 걸어 갑시다. 저녁 9시까지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좋게 좋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뭐 한 14시간짜리라 그래요. 느긋하게 한다기보다는 최대한 안 헤매고 그러면서 하고 싶은데 될까 모르겠습니다. 재밌어서 하는 거 맞죠? 아니 그러면 왜 합니까? 커피 한잔 하시면 하면서 계속 갑시다. 아, 난 여기 커피집이 좋은 게 이걸 주더라고. 이거 사탕 개 맛있더라고요. 이거 뭐 이름이 Weathers Original이라는 캔디. 이거 존나 맛있어요. 이거 진짜 스카치 그 느낌 나. 스카치 캔디보다 더 달아. 뭔가 더 녹진해. 진짜 고급 캔디 느낌. 빨리 끝내려면 제작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가. 근데 스피드런이 아니잖아요. 저는 어차피 일요일에 또 휴방이 일요일을 또 제가 일요일자 저녁에 하는 방송을 휴방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그 휴방이 아니지. 생각해봐. 20시간 넘게 한다는 거는 7이 14. 하루에 내가 11시에서 6시까지 방송하는 게 이제 기본빵이라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본 시간대인데, 하루에 7시간이 기본 시간인데, 기본 근무 시간인데, 그거를 넘어선 거잖아. 20몇 시간을 한다는 거는. 3일치 방송을 미리 오늘 하루 만에 다 땡기고 나서 일요일 저녁 방송을 안 한다는 거죠. 합리적이지. 아, 커피 너무 좋다, 진짜. 커피 개 좋다. 그쵸, 저는 방송을 진짜 한 번 키면은 개 오래 하는 편이고, 근데 또 그만큼 또 휴방도 하기는 하는 편이죠. 근데 뭐, 아니, 일주일에 이틀도 안 쉬고, 이거 어떻게 방송을 계속 하냐는 얘기지. 막 하루에 막 10시간, 9시간씩. 말도 안 되는 거지. 엇가를 존나 당했습니다, 진짜, 이번 달에. 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느낌? 근데 이제 최근에는 내가 계속 설명을 해드렸고, 또 막 100시간 방송 막 이런 것도 해하고 그러니까는 좀 약간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일 불편했던 게 뭐냐, 토요일 날 저녁에 방송을 켰는데 월요일 화요일 날 쉴 건가요? 그거 물어보는 게 제일 빡치더라고. 아니 지금 당장에 방송 키고 이걸 집중을 하고 당장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이랑 화요일 날 휴방하는지 그 여부를 왜 물어봐. 그게 되게 좀 언짢더라고요. 아니 매일 방송 막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 성격상 솔직히 방송 하루에 3-4시간 할 거면은 저는 아예 안 하고 말아요. 예, 기왕 할 거면은 꽉꽉 채워가지고 즐겁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아, 기왕이면은 그렇게 해야 맞지. 아 샴푸 개좋네 이거. 와 주영이가 내 샴푸 떨어져가지고 아무거나 그냥 샀어요. 자기가 쓰는 브랜드를. 그래갖고 샴푸 쓰라고 이제 썼는데 뭔가 샴푸가 내가 이제 바뀌니까
머리에 기름이 존나 끼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방송 키고 나서 지금 12시간 넘었죠? 방송 키지 딱 12시간째거든요 지금. 12시간째 방송하고 있는데 저녁 9시 25분인가 그때 켰어요 제가. 어제 토요일자 방송을. 그러고 지금 12시간 좀 넘게 하는데 원래 같으면 지금 이 시간쯤 되면은 머리 기름 껴갖고 막 소갈머리 다 비치고 그러는데, 와 샴푸 하나 바꿨다고 기름이 이렇게 많이 안 섰네. 진짜 대박이다 이 샴푸. 머리 안 떡적잖아요 지금. 올리브영에서 그 여자들 지성용 샴푸 1위짜리 그거를 인터넷으로 주문해갖고 지금 샴푸를 어제 바꿔갖고 어제 한번 이 샴푸를 썼거든요. 쓰고 나니까는 엄청 이게 지금 머리가, 야 오래가네. 비누로 감은 것 마냥. 아 머리 지성이신 분들 내가 나중에 추천해 드릴게요. 개 좋다 샴푸. 나 지금 인생 샴푸 만났다. 아, 왠지 같은 샴푸인데도 머리를 감았는데 얘는 약간 느낌이 좀 머리가 그 비누로 머리 감고 나면 그 느낌 알아요? 개 뻣뻣한 거? 네. 그리고 머리 이렇게 쓸어 올리면서 끼익 소리 나잖아. 약간 그 소리 날랑말랑할 정도의 그런 빳빳함을 줬거든요. 그러면서도 뭔가 두피는 시원했어. 그래서 뭔가 느낌 괜찮네. 되게 괜찮네 했는데 지금 12시간이 넘었는데 머리 감은 지는 훨씬 더 오래됐죠. 머리 감은 지만 15시간 됐을 거예요. 근데도 머리가 이렇게 처음과 똑같다. 이건 뭐겠어요? 지성에게 아주 좋은 샴푸다. 예. 아 저는 오히려 뻑뻑한 게 좋아요. 너무 지성 같은 경우는 진짜 6시간, 7시간만 지나도 머리에 막 기름 끼는 게 느껴져. 그래가지고 이 기름이 흘러갖고 이마까지 타고 내려와. 아 대박인 게 지금 이마는 지금 개기름 꼈거든요. 근데 두피에는 기름이 없어. 대박 아닙니까 솔직히? 바다 어서 왔나? 오랜만이다. 그런 거 같아. 지금 못 알려주냐고? 아니 내가 지금 화장실까지 가갖고 그 샴푸 이름 알아서 여러분님한테 알려드리는 데까지 그 노동시간 있잖아요. 그 노동으로 환산해서 저한테 한 200개 정도 주시면은 이따 한번 오줌 싸러 가는 김에 쓱 보고 샴푸 이름이? 이랬고 핸드폰으로라도 찍어갖고 카페에 올려드리겠죠. 예.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한다? 이거 에반데. 예. 정보료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보료가 있어야죠. 아, 사탕 뒤지네 이거. 이게 개맛있네 사탕. 아, 사탕이 미쳤다. 이 사탕이 뭐야? 웨더스 오리지널. 보통 뭐 이제 아메리카노 같은 거 시키고 막 그래서 막 이제 뭐 커피콩 뭐 빵 같은 거 주거든요. 그런 거 전 쳐다도 안 봐요. 바로 갖다 버려요. 예. 리뷰를 신청해서 받은 것도 아닌데. 왜냐면은 뭐 추파춥스 같은 거 막 주고 막 그런단 말이야. 안 먹어. 근데 이건 뭐 여기 카페에서 주는 이 사탕은 진짜 고급 사탕이야. 그래 바다야 고맙다. 풍선 하나 없이 그렇게 말로 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바다야. 그래 가끔 알아. Fucking disgusting. 영화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아니요 영화 얘기하지 맙시다. 게임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한 뭐 지금까지 진행이 한 뭐 한 5분의 1 했을라나? 4분의 1 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 좋다. 싼 배도 안 돼 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아 커담 못 참지. 커담 못 참는다 이거. 싼 배 안 돼 펴야겠다 이거. 제가 봤을 때 한 8시? 그때쯤에 방송하지 않을까요? 좀 근데 생각보다 존나 빨리 끝나가지고 5시 반에 끝나 게임이. 그러면은 개 좋을 듯? 근데 내가 지금 되게 빨리 잘 밀고 있는 것 같아. 내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얼음 양 그러게.
11시 방송 기대라고 채팅 치시는 거는 그거는 예, 그거는 좀 인류의 잃어버린 채팅이라고 봅니다. 세상에, 사람이 어저께 저녁 토요일 9시 25분에 방송을 켰으면 지금까지 방송하고 또 저녁까지 계속 쭉 이어나간다. 거의 뭐 22시간 정도의 방송이 보장이 돼 있는데 풍선 하나도 안 쓰면서, 그러면 내일 저녁 방송해도 되는, 저녁 방송 기대해도 되는 거죠. 이거는 진짜 내가 봤을 땐 사이코야. 그냥 그게 없어. 그 뭐라 해야 되지? 공감 능력? 인지 능력 개딸려갖고 지능이 낮거나 아니면은 사이코거나 둘 중 하나야. 예.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나요? 섭섭할 수 있겠지만 입장 바꿔보세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서 하는 방송인데 그래도 재밌게 하려고 계속 이렇게 오디오도 채우고 즐겁게 하려고 하는데 뭔가 거기서 태클을 건다. 예, 반대. 예, 그거는 좀 이제 그러지 맙시다. 예, 성나갈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 재수대가리 없는 짓거리니까 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는. 예. 그럼 탑이지 연구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해보니까 게임 어때요? 게임 명작인가요? 명작이죠. 데드 스페이스 시리즈는 이제 또 액션 호러 SF 장르 중에 또 잘 만든 게임이고, 뭐 혁신적인 게임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당시로 봤을 때는 되게 잘 빠진 게임이었는데, 그래서 명작 이라고 불리죠. 근데 그것도 리메이크 했는데 리메이크를 잘했어요. 최적화도 괜찮고. 아, 저는 10점 만점에 지금까지 8점 드릴게요. 8점. 네. 딱 그 메타스코어가 8점 정도 나왔어요. 8.0. 그럼 괜찮다는 거예요. 아, 저는 이제 AAA급 이런 신작들 나오면은 잘 나온 게임들이 있으면 저는 현황 하려고 합니다. 막 그 스토리 막 다 깨는데 막 50시간씩 걸리는 그런 게임 아니면은 하죠. 호그와트 레거시 나오면 할 거냐? 아,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선물 받았어요, 팬한테. 근데 카페에 올라온 그 호그와트 그 문 여는 장면이 약간 문이, 성문 같은 경우 이제 그 여닫이잖아요. 여닫이 문이 이제 오른쪽 왼쪽이 같이 이게 쓱 열려야 되는데 디아블로 2 로딩창처럼 그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왼쪽만 갑자기 턱 하고 열리는 장면이 나오더라고. 그거 보고 나니까 약간 아 씨발 이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나름대로 게임 잘 뽑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선물 받은 거기 때문에. 메타스코어가 증명을 해주겠죠. 아, 저는 계속 이어갑니다. 예. 아이고. 자, 갑시다. 어, 진짜요? 아, 사탕 너무 길다. 사탕 너무 길어. 사탕 지속시간 길다. 사탕 많이 먹으면 저 당뇨 걸리겠다. 자, 갑시다. 아. 갑시다.